태풍으로 단체장들이 줄줄이 취임식을 취소하고 있는데요. 용감한 한 분이 눈에 띕니다. 바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그 주인공인데요. 30분 남짓 진행된 그 어제 취임식에서 취입단 예산을 봤더니 약 5천만 원가량이 쓰였다고 합니다. 이 5천만 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문순 지사의 설명은 이런 겁니다. 이 강원도는 직접적인 타격적이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제 오전 강원도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돼서 24시간 근무체제 상태였다고 합니다. 또 다른 분이 계시는데요. 이분은 두부를 가지고 나오신 분인데 김종갑 한전 사장 얘기입니다. 자신을 두부장수에 비유하면서 전기료 인상을 피력했다고 합니다. 예.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. 이 콩값이 올라갈 때 두부값을 올리지 않았더니 두부값이 콩 가격보다 더 싸지게 됐다. 한마디로 전기를 두부에 비유하고 콩을 석탄 그리고 액화 천연가스에 비유한 겁니다. 국민들에게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설득하고 나섰다는데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참 궁금합니다. 두부장수 김종갑 한정 사장이 난 두부가게 사장이다라고 하면서 이 두부값이 콩값보다 더 싸지겠다. 그러니까 원료보다도 완성작품이 더 싸지게 됐다. 이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이제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신희진 의원께서 어떻게 보세요? 아니 이거 이소부화도 아니고 이렇게 두루뭉실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. 네. 이미 원전 감축이 될 때 전기료 인상에 대한 예측은 많이 나왔어요. 그럼 사실 솔직하게 그래서 전기값이 올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 더 설득이 되는 거지 이렇게 두루뭉실 은유적으로 표현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뭘 감추시려고 그러나 그런 걱정이 돼요. 돌 짚고 나왔어요. 김 교수님. 그리고 하필 하나 이 제기가 있습니다. 네, 이 제기 받아들입니다. 최문순 지사의 나홀로 취임식 약간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것 같은데 그래야 되는 걸까? 좀 이 제기가 있습니다. 어제 김 교수님이 취임식을 하라고 네. 또 말씀하셨어요. 네. 그리고 이제 호우주의보가 있다고 했는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이제 비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30분 정도 한 걸 가지고 문제 삼기는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내용을 했을까? 어떤 스타일을 했을까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네. 이런 분위기에서는 하지 않는 게 좋아라는 무언의 압력이 만들어지는 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. 네. 네. 이 제기 언제든지 열려있는 김진의 돌직구 쇼입니다. 네. 감사드립니다. 두부가게 관련돼서도 지금 뭐 여론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. 김현 박사님. 네. 특히 탈원전 하면서 전기요금 오를 것 다 예상됐는데 이제 와서 왜 솔직하게 말 안 하느냐. 웬 이소부하냐. 지금 신희진 의원님이 이렇게 비판하셨어요. 그러니까 산업용 전기부터 오르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산업용 전기 오르면 당연히 제품값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. 저는 이 두부와 콩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예. 콩값이 오르니까 두부값이 올려야 되는 거죠. 근데 콩이 단 한 가지 콩만 있는 게 아닙니다. 비싼 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얼마든지 싸고 값싸고 질 좋은 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콩은 안 쓰겠다고 밭을 버려버린 거예요. 네. 그리고 한쪽 콩만 재배해서 이 콩값이 비싸지니까 여기다 두부값이 올라간다고 얘기하게 되는데 값싸고 저렴한 콩, 대한민국이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키워왔던 원전이라고 하는 좋은 콩이 있습니다. 근데 이 콩에 대해서 점점 버려두기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콩이 재료값이 올라가니까 두부값이 올라간다? 저는 이와 같은 얘기는 두부가게 사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. 네. 두부가게 사장님이라면 조금 더 값싼 콩, 조금 더 국민에게 좋은 콩을 어디 있을까를 찾아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두부 논쟁 적합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. 원전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또다시 얘기가 돌아간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지난해 신고리 원전 오리코기 문제로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국민들 모아놓고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았습니다. 그리고 당시에도 1차, 2차 조사를 했고 많은 국민들이 원전 뭐 유지나 혹은 이제 확대하는 걸 반대하는 입장이 더 다수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. 관련해서 최근에 또 원전 중단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지난 달 말에 한국 갤럽에서 다시 한번 여론조사를 했습니다. 그중에 10명 중에 7명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찬성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 얘기는 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입장 같이 한다는 얘기죠. 그 원전 정책에 대해서 입장을 당연히 같이 한다면 이 뭐 전기값이 오를 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깔고 예. 있을 겁니다. 거기에 대한 동의도 저는 어느 정도 녹아있다고 보고요. 알겠습니다. 네, 기본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저 왼쪽에 계신 이 두 분도 입장이 참 달라요. 자세히 보면. 아 재밌습니다. 이컬럼의 하플 데일도 좀 기대해보겠습니다. 네. 아, 저희들은 60초 후에 힐링하는 순서, 김진의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.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.